뭐야? 아이고, 희철이. 누구세요? 청소업체입니다. 네, 철인의 청소업체예요. 청소. 아유, 아유, 반갑습니다. 너무 청소할 게 없는데 또 오셔가지고. 아, 잠깐만, 아니야, 야. 네. 뭐야 그건? 딘딘? 딘딘. 너 그래도 형이 그래도 너 집 새 집 이사 왔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. 아, 그때 이사 간다고 그랬었죠? 이사 간 아, 집에 갔나 보다. 청소업체야 뭐야? 어? 기다려봐. 아 형. 나 나중에 진짜 청소업체 차릴까? 아 형 이거 봐 이제. 깨끗해 깨끗해. 형. 어.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제. 어디 일단 한번 내가. 보세요. 일단 깔끔하잖아. 와. 아 깨끗하네. 오. 청소할 것도 없네. 그래 정리하니까 얼마나 좋냐. 이거 네 팬분들도 좋아하겠다. 이제 깔끔하게 해놨네. 이게 그때 그 침대야? 이제 그 이게 그때 그 침대야. 와 여기서 보니까 다르다. 아, 있어 보이지. 야 그래 야 얼마나 좋냐. 깔끔해. 야 아... 아침에 이제 나도 헤드를 좀 보면서 살아요. 자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. 꽝이야? 깔끔하죠. 야 자 접어놓은 거 보세요. 바지. 자 바지 접어놨어요. 깔끔한 와 진짜. 이 정도면 나 오기 전에 어제쯤에서 이거 청소업체 한번 불렀는데 이 정도. 아니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너 냉장고 한번 냉장고는 그때 그거네? 형 냉장고 열어봐. 냉장고 봐도 돼? 냉장고 봐봐. 내가 형 내가 느꼈어. 쓸데없는 건 필요 없다. 내가 먹는 아, 것만 넣어놓자. 맞아. 와! 야! 물만! 나이스! 물만. 야 완전! 물만! 희철이 닮았네. 냉장고에 물만 넣어놓고 저렇게 칭찬하는 것도.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에서 요리를 안 해. 소스도 필요가 없는 거야. 야, 완전 버렸어. 그렇지, 그렇지. 야. 물만 넣어놨어, 야, 물만. 야, 너무 훌륭하다. 야, 딘딘 성장했구나. 물만 넣어놨지. 그래, 필요한 것만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. 깔끔해. 아, 이 형, 이거 알지? 야. 흰 양말 신고 걸어다녀도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. 너 여기 언제 이사 왔어? 딱 그저께. 뭐 이제 막 이사 왔으니까 사실 뭐 더러워질 게 별로 없겠죠. 맞아요. 여기 내가 한 몇 달 있다가 불시에 올 수도 있어.